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신화 속 타로 이야기, 자, 메이저 카드 5번 교황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까지 메이저 카드 우리가 0번에서 4번까지는 우리가 제우스 집안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야기였다면 이제 5번부터는 조금 신화의 내용도 틀려지고, 자, 내용에서도, 카드 내용에서도 나오다시피, 약간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있는 메이저 카드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메이저 카드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메이저 카드 5번은 보게 되면, 두 기둥 사이에 사제가 앉아, 교황이 앉아있고, 그리고 교황 밑으로 보게 되면 두 사제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5번 교황은 철학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약간 규범적이면서 도덕적인 인물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 카드 5번 교황은 약간 우리 편 제일주의의 자기 편을 보호하는 약간 클래식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메이저 카드 4번인 황제가 자기 경험을 중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주의, 경험 위주의 어떤 것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메이저 카드 5번인 경우에는 철학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면을 소중히 하게 되고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 카드 5번은 약간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자, 그리고 전통과 가문을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뭡니까? 자, 신의 대리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신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신의 대리인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신과 사람 사이에 약간 중심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음과, 그리고 신의 영역 안에서 어떤 살아야 되는 어떤 모습과 그 중간자의 역할 속에서 분명히 어떤 그들의 나름의 어떤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거다. 자, 그런 생각을 자 해봅니다. 자. 자, 그렇게 되고, 자, 메이저 카드 5번은 그러면 신화 속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건데 키론을 상징합니다. 키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키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키론은 반인반말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하체는 짐승의 어떤 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면서 그거를 켄타우로스 족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반인반마의 어떤 역할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키론이 전설 속에서 어떤 그리스 신화에서 5번의 교황과 관련성이 있는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키론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자, 키론의 탄생은 약간 이게 탄생 자체가 약간 신비로운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두 가지의 어떤 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설은 뭐냐면 익시온이라는 전쟁의 신 아들 아레스 익시온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7번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이 익시온이거든요. 자, 익시온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 그리고 그 구름은 익시온과 구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키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름은 누가 만들었느냐? 자, 제우스가 헤라가 바람을 못 피게
헤라가 정을 통하지 못하게 헤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이 구름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익시온이 헤라의 모습을 본뜬 구름과 정을 통하여 난 인물이 누구다? 자, 키론입니다. 키론. 약간 허상적인 느낌이 좀 들죠. 그게 첫 번째 약간 그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뭐가 있냐면 키론은 크로노스의 아들과 크로노스가 신이죠. 크로노스의 아들 크로노스와 대양의 신인 오케아노스의 딸인 빌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아노스는 대양의 신인데, 거기 딸 빌리아에게 반한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를 속이려고 다 아내를 속이거나 아내를 단속하거나 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 남자들이 아 좀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해 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빌리아를 말로 변하게 한 다음에 정을 통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알을 어떻게 낳았다? 반인반마의 아이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익시온과 구름과 사이에서 난 아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키론이라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리라와 크리노스 사이에 난 아기다. 그래서 반인반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키론은 두 가지 설이 있고, 거기에서 키론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 원래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족은 어떤 족이냐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거기다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키론은 태양신 아폴론과 달의 신 아르테미스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지혜와 영성으로서 켄타우로스족이 누가 됐냐면 왕이 되었거든요. 자,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애지간한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얘가 키론이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사냥하는 기술, 의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악까지 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 키론이 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키론은 위대한 치유가였고, 그리고 약초의 비밀스러운 사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키론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불사의 인물이었어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는 크로노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불사의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인물이다. 자, 그렇게 우선은 키론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키론의 고통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 키론이 자,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진 12 과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히드라에게 히드라의 어떤 묻은 독 화살을 키론에게 스침으로 해서, 자, 그러면 그 독이 몸에 퍼지게 됐는데, 그거를 아무리 해봐도 자 치유가 안 됐거든요.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인물의 그게 영원히 치유가 안 되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아파도 죽지 않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내적 고통은 사실은 비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에게 누구 그 키론이 빌고 빌었어요.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빌어서 제우스가 키론의 그 불사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는 하늘에 뭐가 되었다. 자 그 유명한 그거 우리 그 사수자리 있죠. 시저테리어스. 자 그래서 켄타우로스를 상징하면서 시저테리어스라는 어떤 별이 되었죠. 그래서 궁수 자리에 어떤 별의 상징이기도 한 어떤 키론의 어떤 별이 완성이 되었다. 자 그렇게 그것과 키론이 연관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5번의 교황은 어떤 사람이다?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영적인 어떤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영적 지혜나 그리고 내면에 극복할 수 없는 그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계속 그 아픔을 이 사람은 가지고 가야 하는 생애 과업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키로는 상처 입은 치유가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막연하게 동정하는 자보다 훨씬 더 깊고 멀리 볼 수 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상담가들이 어떨 때 상담을 더 잘합니까? 자, 우리 상담가들은 젊은 아이들도 물론 타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사주 상담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타로나 사주나 누가 더 상담을 잘하게 됩니까? 그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 우리가 훨씬 더 상담의 깊이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생들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생의 어떤 고통들을 통하여, 나의 어떤 고통들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게 됨으로 해서 더욱더 좋은 어떤 상담가로서, 자, 그리고 영혼의 힐러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것이 이 영혼의 카드 5번이 어떤 의미하는 거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막연하게 동정하는 자보다 훨씬 더 깊고 멀리 볼 수 있다. 교황은 우리 자신의 상처를 입은 측면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진실한 사제는 세상의 고통과 갈망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 자신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아파 본 사람이 더욱더 타인을 이해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가 어떤 교황 안에는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의 어떤 그 메이저 카드 5번 교황은,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생을 갈 때 만나지는 어떤 스승입니까? 우리를 안내해 주는 종교적인 스승을 상징하죠. 자, 그 속에서 자 그네들도 완벽한 신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완벽한 인간도 될 수 없는 그 내적 고통을 그네들은 분명히 안고 있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메이저 카드 5번 교황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반은 신이고 반은 말로서 영성과 본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인간이 지닌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완전한 신도 완전한 사람도 아닌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5번은 자, 그 모든 것을 이중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5번인 키로는 자, 우리의 영적 치유자이며 영혼의 힐러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